1975년 무인도였던 아이슬란드 땅에 처음으로 바이킹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노르웨이 품종 중 하나인 스펠사우 양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척박한 이 땅에서 양은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량이 되어 왔는데요. 스테니 씨의 양 목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Hello. Hi. Excuse me. Yeah. Yeah. My name is Tinsop. Yeah. Nice meeting you. So, you are actually sheep farming here? Yes. On winter, we have about 500. 500. Yeah. 신기하게도 양 축사가 2층에 지어져 있었는데요. 추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사에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To the mountain. Up to mountain. Yeah. So you are not keep the sheep. From May to September, they are outside. 아침에 풀어줬다가 저녁에 데려오는 방목이 아니라 여름 5개월 동안은 아예 축사에 들여놓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양들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흩어져 놀고 있는지 드론 카메라로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스테니 씨가 자신의 건강 비결을 알려주겠다면서 저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Hey, 네, 여기 아이슬란드는 신발을 벗고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우리와 같은 문화 때문인지 스테니 씨 댁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북유럽풍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아주 예쁜 집입니다. That's my grandfather. 스테니 씨는 이곳에서 4대째 양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이 강인한 바이킹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이킹이 즐겨 먹던 아이슬란드 전통 양 요리를 만들어 주겠다는데요. We like to have sheep head. Sheep head. Yeah. Oh yes, that's sheep head. Yeah. Okay, so that's inside. Yeah. 돼지머리만 보다가 이렇게 양머리가 진짜 이렇게 있는 거 그러니까 아, 처음 봤어요. 네. 아, so why? You can eat it if you like, but I haven't bought it. So maybe I eat it 10-12 times a year. Okay. I can. I like to eat it every day if I have it. Okay. Okay. 드디어 3시간을 푹 끓인 양머리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어로 스비드라고 불립니다. 돼지머리는 즐겨 먹었는데 양머리 맛은 상상이 안 갑니다. 보기에는 네, 좀 그렇게 보이지만 네, 또 맛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요. 양머리 요리는 먹는 방법과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양의 입을 중심으로 칼로 반을 가르고 손으로 벌려 한쪽씩 먹어야 한다고 하네요. 저도 따라해봤는데요. Okay, so you just open the mouth. Yeah. 네, 냄새가 그 닭백숙 냄새가 나요. 닭고기 오래 끓였을 때 나는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냥 닭고기 같은데요, 정말? 빵빵빵. This was the choice. This was the gun. So they did play with this. The sheep shaved the Icelander. Sheep shaved the Icelander. Yeah.
스테니 씨 믿음처럼 양 덕분에 바이킹의 후손들은 이 척박한 땅에서 대를 이어 살아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입니다. 스테니 씨 가족과 함께 보낸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육하기구루란 세계의 화산 분화구란 뜻인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산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특별한 탐험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Hello. Hey, where are you from? USA, from New York and Arizona. Yeah. It'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you can actually go down into a volcano, we are told. Right. And it's absolutely, supposed to be absolutely beautiful down there. Yeah. So you are so excited to see it? We are. We are. We came all the way from Arizona to see the volcano. Wow. So spend lots of money That's to awesome. Come here. Yeah. Yes. Yes. 1인당 42,000 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자연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데요. 어떤 수고와 비용도 아깝지 않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3후 육하기구루 화산 아래 도착했습니다. 네, 이제 화산 안으로 들어갈 준비, 장비 네, 다 갖추고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산 아래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화산이 분출했던 직경 4m 정도의 화구를 통해 내려갑니다. 바로 저 엘리베이터인데요. 아, 진짜 특이하네요. 아. Right. Thank you. 네, 들어가겠습니다. Good. Then we go. Volcano Express. Very fast. 네. Oh, sorry. Very slow. 만화 영화에서나 가능한 고래 속 탐험처럼 화산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요. 화산 120m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래가 안 보일 정도로 상당히 깊고요. 그다음에 네, 공간도 상당히 좁고 아주 이 좁은 공간에 딱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불빛에 드러난 화산 내부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농구 코트 3개의 넓이라고 하는데 상상 이상의 거대한 공간입니다. 1974년 아르니라는 아이슬란드 동부 탐험가가 처음 이곳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지하 120m에 왔습니다. 와, 지하에 화산이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4000년 전 분출한 화산이 남기고 간 흔적들입니다. 화산 폭발 후 마그마가 빠져나가면서 가스가 이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요. 철, 유황 등 다양한 광물질들이 포함된 가스가 코팅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I think we have the only company that has the access because 이 세상에 아마 이런 곳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마그마가 어느 곳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텅 빈 공간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텅 빈 공간은 마치 미술관인 것처럼 화산이 만든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뭐든지 궁금해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신이 이곳 화산 하나를 비밀스럽게 내어주신 거 아닐까요?